방송으로 보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재용 회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이랑 관계하기가 엄청나게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레벨 펌핑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소개해주면 의뢰 소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인맥이 많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은 사람이 뭐 나한테까지 쌀쌀맞게 돼요. 도대체 내가 이런 거에 이전에 내가 왜 나왔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각하고 지각해서도 되게 무시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요, 바로 돼도 않는 사치 부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비싼 차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다. 누가 봐도 비싼 음식인데 먹을만하네. 누가 봐도 비싼 옷인데 이번 시즌에는 싸게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예를 들면 이거요. 자기보다 딱 봐도 못 보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 그런 말은 언제나 소리 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근데 자기보다 못 보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싫어하게 되죠.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